자, 이제 그러면 사리가 좀 준비가 됐어요. 아주 맛있게 지금 또 밥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밥을 가지고 또 앞에 지금 유부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유부를 가지고 또 토핑이 쫙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어우, 지금 어저께 저희가 봤던 비주얼하고 이게 훨씬 더 지금 보면 색감도 좋고요. 알록달록하고 아주 보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부를 가지고 이제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직접 저희 셰프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부가 네. 있는데요. 유부는 이 우리 에이프라이 쓸게 질감이라든지 이런 단단함이 네. 이런 애칭분이 네. 네, 단단해요. 네, 보시면 잘 찢지 않습니다. 예, 지금 찢어지지도 않고요. 네. 당겨는데 네. 네, 아주 색감이 균일하면서 예. 네. 다른 제품들은 여기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네. 여기가 애칭분이 얇아요. 아, 네. 잘 터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네. 이거 찢어지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A+S의 예. 네, 아, 보기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네. 유부를 이렇게 잡고 네, 잡고 네. 밥을 네, 국물 정도 말아서 국물로 예, 넣어서 예.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데 네, 넣는데, 네, 넣는데 네. 밥을 여러분 너무 꾹꾹 누르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네. 밥이 그 떡 젖힌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식을 때 밥이 너무 네. 딱딱해져 버려요. 아. 안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 공기가 네네. 들어가야 되는 네. 오솔도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밥을 미리 이런 식으로 네네.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 지금 위에다가 바로 토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밥을 먼저 유부 안에다가 넣어서 왜냐면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주문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종류죠. 그래서, 네, 종류죠. 그래서 밥만 먼저 네. 네. 만들어가지고 네. 쑥 한 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네. 유부에 네. 유부 네. 끝까지 넣는 게 아니고 살짝 네. 밑으로 야, 조금 밑으로 네. 토핑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밥도 네. 아래를 이렇게 엣지로 네. 잡아주고 네. 각을 잡아서 네. 네. 이런 식으로 밥을 네. 먼저 미리 쭉 만들어 봅니다. 네. 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예. 그다음에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또 있는 거죠. 보관을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또 손님들한테 또 그 최선의 또 신선함을 그렇죠.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네. 어, 모양이 한가. 너무 예뻐요. 셰프님 손이 아랫다고 했습니다. 아, 네. 아, 이거 뭐 19분 가는 것 같아. 아랫돌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유부 초밥에 들어가는 사리를 만들었고요. 유부를 넣는 것도 저희가 한번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저희도 간단하게 안에 또 이제 사리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준비할 게 따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 보시면 사장님들께서 아니면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토핑 재료가 쭉 나와 있는 게 이 토핑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